오늘은 강진군 도안면에 상가와 같이 주택이 나온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전라도의 트레킹 명소로 잘 알려진 가우도 출렁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액티비티 명소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산과 바다를 보면서 천혜 관광 자원이 풍부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매월 월세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내가 사업도 하면서 죽어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를 걸으면서 그림 같은 풍경을 매일 일상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니 빨리 회전이 가능해서 거주와 동시에 일터를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상가가 있는 건물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300m만 직진하면 가우도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선착상이 있습니다. 관광단지인 가우도 다리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상업시설인 가시성이 있어서 간판 자체로 인한 홍보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상가 앞에 주차 가능하고요. 지금은 임차인이 감자탕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남도 음식 별미 같은 기사 식당 같은 한상이 차려지는 메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빨리 먹어야 하는 관광객의 특징을 고려해서 강진군의 별미로 대표적인 짱뚱어탕으로 가진 반찬이 함께 나오는 메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 뒤편에는 주택이 함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랑 같이 나온 매물인데요. 총 토지 면적은 474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경계선에는 동백나무로 필지를 대신했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지목과 현황상 논 상태로 주인분은 대지로 전환을 했고 상업시설을 만드셨습니다. 복토도 하시고 입구 바닥에는 많은 시멘트를 부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셨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은 원목으로 대문을 만드셨고요. 상가와 주택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상가는 현재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에는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상가의 면적은 32평으로 2019년에 경랑 철골 구조로 신축을 했습니다. 주택 안 마당으로 들어가면 텃밭이 보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474평 중에 텃밭의 면적은 110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각종 유실수 심기에도 좋고요. 잔디를 심어서 더 넓게 푸른 마당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계절별로 각종 농작물을 심기에도 넓은 면적입니다. 필지대로 반듯하게 블럭 벽돌로 쌓아 올리셨습니다. 텃밭인 지목이 전과 주택이 있는 자리인
지목이 대지와 경계선을 깔끔하게 해두셨고요. 주택이 있는 마당은 자갈로 깔아서 잡초 관리를 수월하게 해두셨습니다. 집 앞에 주차도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2004년에 사용 승인일이고요. 벽돌 구조의 지붕은 슬라브 형태입니다. 주택 앞에 조경수도 정갈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텃밭에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요. 옆 필지대로 동백나무를 식재를 하셨고 전지 작업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부터 옥상까지 방수는 작년에 모두 새로 하셨고요. 새로운 매수인께서는 옥상에 대해서 방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역인 만큼 새로운 고급 주택들과 펜션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곳은 외지인 분들이 80%가 정착을 하셨답니다. 옥상 위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바다가 너무 잘 보입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현관문은 사면동 중문을 설치를 하셨고요. 주택의 면적은 27평입니다. 방은 총 3개이고요. 거실이 넓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정남향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창에는 텃밭이 그대로 잘 보이고요. 거실과 주방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디귿자 구조로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을 네이비와 화이트 투톤으로 싱크대 교체 설치하셨습니다. 대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욕실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욕실 안에 세탁기가 들어가도 공간이 많이 남는 욕실입니다. 들어가는 현관 오른편에 안방이고요. 안방 창도 남향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에 실내 화장실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건너편에 작은 방 하나, 바로 옆에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방은 총 3개입니다. 상가와 주택은 난방을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가와 주택은 계량기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편리하게 지로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 난방 형태입니다. 관광 지역의 특징상 수요는 꾸준히 있는 곳이고요. 새로운 매수인께서 계약을 하신다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강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는 곳입니다. 오늘은 거주와 일을 동시에 한 곳에서 할 수가 있는 상가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